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둘로 나누자는 경기 분도론, 지난 1987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 주장이 처음 나왔는데요. 이후에 매 국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에는 좀 논의의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분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낙후됐다며 경기 북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국회엔 경기 북도 설치 추진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추진단에는 의원 3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경기북도 설치의 그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북도 주민들 또 이제 경기북도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기대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분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경기북도가 말 그대로 경기북도로 설치돼서 지역 발전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경기 남부와의 지역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경기 북도 설치까지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국회가 관련법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나 광역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을 어떤 기관이 주도하느냐의 차이인데 어떤 방식으로 가든 주민 투표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지난해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 경기 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6.3%를 기록했습니다. 찬성 의견이 과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국회 의결 절차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행안위에서 이제 입법 토론회, 정책 토론회 다 제가 경기 북도 관련한 주제 발표하고 또 그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경기 북부 낙후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분도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분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